사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나라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수요.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 활동은 좀 뜸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명품 가수,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발이 김태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태현 씨 내일 무슨 날인지 알죠? 예, TBS 개국 32주년이죠. 예,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제가 뭐 그래서 써 있길래 네. 뭐 하나 잠깐 애드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 TBS 좋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깨어 있는 TBS. TBS 맘만세. 오이시고. 잘했어. 야, 오랜만에 정말 의미 있는 작곡을 해왔는데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밖에서는 안 듣는 게 나을 뻔했대는데 표정 안 좋네요. 네. 제가 이게 닭을 갖고 울렸더니 제니 씨가 뭘 하나 이렇게 자꾸 쳐다봤어.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32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실력을 지닌 힘든 싱어 두 분과 함께 할 건데요. 먼저 지난주 강력한 가왕 후보였던 나비들을 누르고 새로운 1승의 주인공이 된 제니 씨가 대기 중이고요. 그런 제니 씨를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힘든 싱어가 와우. 등장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꿈이었대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그래서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했고요. 이제 드디어 극기를 만천하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가수 정혜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멀티 엔터테이너 정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티 엔터테이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보고 정해볼게요. 라디오 방송 생방송은 처음 나와보시나요? 어때요? 네, 처음이어서 사실 웃고 있지만 굉장히 떨립니다. 진짜요? 그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괜찮아요. 여기, 여기 무슨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라는 뮤지컬에 데뷔하셨어요? 네, 제가 또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네. 뮤지컬, 연극, 이제 방송, 예능 여러 가지에 출연을 했었고요. 개츠비. 이 뮤지컬에서 네. 무슨 역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머틀이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원작 오. 위대한 개츠비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뭔지 알죠, 다? 네, 알 것 같아요. 위대한 개츠비. 소설 읽어봤지 다. 네. 그 어디 있어? 개집 사는 데가 어디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딴 생각하는데. 뉴욕 근처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도 일구행지도 뮤지컬 위대한 개슴치레라고. 자, 정말 이럴 거냐? 이분이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 민속촌 아시죠? 민속촌? 네, 알죠. 거기서 구미호, 기생, 아씨로 일했다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네, 한국 민속촌에서 네. 이제 그 조선에 살아가는 캐릭터 연기자들이 있어요. 아. 네, 저도 그걸로 활동을 했었고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하면서 관객들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마당극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TV에서 본 적 있어요, 그거. 아, 정말요? 네, 민속촌 안에서 이렇게 그런 복장하고 다니면서 네. 그 관객들하고 입장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중에 제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장 신나고 재밌었던 자신 있던 역은 뭐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노래나 춤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생 역할을 했을 때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기생 역할. 네. 어머니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뭐 한 소절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민속촌 스타일로 한번 네. 불러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 이게 민속촌 스타일이 또 따로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알 네네네네. 거예요. 해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모르 파티 따따따따따 이게 민속촌 스타일이구나. 네, 약간 꺾어주는 그렇구나.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일구 아버님 지금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아니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지난주인가 왜 어디 놀이공원에서 네. 어떤 저 젊은 여직원 알바생이 네. 그 유튜브에 엄청난 그 히트를 쳤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네. TBS TBS 좋습니다. 요거 한 거예요. 아, 그게 그거였어요? 예, 예. 그거 한 겁니다. 그거를 저기 김태현 씨가 직접 가서 좀 뜨어보지 그랬어. 그러니까요. 네? 나이만 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TBS 앞에 이따 끝나고
깡통 하나 들고 한번 가서 해봐. 비도 그러는데. 아버님 같이 가요. 자 어. 그러면 이제부터 정혜은 이름 석자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혜은 씨 30초 셀프 홍보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기체우 일양만강 하신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민속촌에서 기생, 구미호, 성춘향 등의 캐릭터를 연기했던 정혜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속촌에서 독학으로 공부한 판소리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그 계기로 천하무쌍이라는 트로트 혼성 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데뷔곡 홍야홍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의 조선팝에 빠질 준비 되셨사옵니까? 아 이거 민속촌 멘트 스타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좋네요. 메모를 쫙 그 볼펜으로 깨알같이 해오셨네. 와, 다 민속촌이라든지 다 한자로 적어오신 것 같사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노래입니다. 천하무쌍이라는 그룹의 홍야홍야인데요. 죄송한데 아 그룹입니까? 네 그룹입니다. 아 정혜은 씨 솔로가 아니라 네 아, 남자 여기... 둘이 더 있어요. 아 남자 두 분이 아~ 더 있고 3인조 혼성 트리오네. 아, 오늘 모시고 오지 그랬어요. 아 그러려고 했는데 집중하기로 제가 집중해야 아, 되니까. 그럼 저쪽 팀은 지금 집중 안 됩니까? 셋이서 왔는데 만약에 2승하게 되면 꼭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홍야홍야인데 오늘 TBS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최초로 공개한다고. 네 맞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인생 첫 라디오만큼 예. 한번 공개를 해봤어요. 저기 네. 여기 모니터에 누구 보여? 임영웅, 영탁 씨 보이죠? 네. 이분들이 다 여기 스튜디오에서 가왕하고 거쳐나가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죠. 우리 일병인들이 네. 이 시간 되면 화면 6에 나오거든요. 네. 대사가 똑같아. 저번주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들었죠? 네. 거봐, 저는 거짓말 안 해. 알았어, 그만해. 아유, 전 미안해요. 처음 들었습니다. 아유, 알았어요. 자. 이제 도전자 소개해드렸고 지난 챔피언 소개할 시간입니다. 2승에 도전하는 제니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표정국악 밴드 그라나다 제니입니다. 네, 연습 열심히 하고 오셨어요? 네, 저번 주에 사실 많이 떨려가지고 저도 첫 출연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력 발휘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꼭 보여주고자 열심히 일을 갈고 왔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네. 그런데 그... 곡 선곡이 네. 아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혁신적이었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그라나다 멤버들이 함께 오셨어요. 네. TBS 개국 32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 하시는데 네. 거두절미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야금하고 다 네, 해금이랑 오늘 준비하신 거예요? 네. 해금 있고 여긴 또 가야금 갖고 오셨네. 우와. 어우, 이 무거운 악기 가야금까지 오시고. 예. 이쪽으로 나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발도 다쳤나 봐. 이렇게 쩔뚝거려요. 아, 아이고, 비가 와 가지고. 왜 넘어졌어요? 오다가. 미끄러워서 살짝 쿵했어요. 아. 네. 아이고. 야, 자. 오늘 출연료 받으셔도 이거 용달비도 안 나오겠어. 부탁드릴게요. TBS 교통방송 라디오 창사 30주년은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TBS 화이팅. 우리 악기로 또 이렇게 멋진 로고송을 만들 수가 있구나. 네. 이야, 국악이 참 멋집니다. 우리 해금은 다혜 씨? 다영입니다. 다영 씨? 네. 저 해금으로 우리 일구행디가 좀 술을 자주 드셔서 건강을 해쳐요. 술 좀 그만 드세요를 그 애드립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술 좀 그만 드세요. 술 좀 그만 드세요. 기국산장이야? 좀 짜증을 냈네 그거였어요 지금. 그만 좀 드세요 이거네요. 자 멤버들 저 이 제니 씨 잘하라고 저 응원 한마디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 이제 네. 공정한 대결을 위해서 네. 네. 제니 씨한테 자 덕담 한마디 좀 하고. 제니야 어? 우리 네? 다음 주에. 네. 무슨 곡 할지 생각하면 되니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정혜은 씨도 이제 1승을 하시게 되면 네. 다음 주에 홍야홍야 다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얘들아 꼭 나오자. 자 그룹 오늘 이름이 네. 홍야홍야가 아니고 그룹 이름은 천하무쌍이에요. 아, 천하무쌍.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좀 차려요. 지금 해금 때문에 정신. 정신줄을 좀 밖에 놓고 와 있어. 네 지금. 알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국 32주년을 맞아서 두 분께 특별한 걸 부탁드렸습니다.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보통은 자신들이 선곡을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32주년 기념으로 1라운드는 TBS가 개국한 1990년도에 나온 노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90년에 나온 노래만 부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TBS의 미래를 응원하는 희망찬 곡 그걸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1라운드 1990년대에 나온 노래 대결 가겠습니다. 도전자인 정혜은 씨부터 듣는 네. 거예요.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나요? 90년 노래? 네, 저는 나미 선생님의 인디안 인형처럼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나미 씨가 오리지널로 부른 게 있고 네. 그 붐붐 그래가지고 리믹스한 네. 버전이 있거든요. 어떤 버전입니까? 저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해보도록 정혜은 씨가 첫 번째 곡입니다. 인디안 인형처럼.
마치 저희가 네. 민속촌에 와서 네, 네. 무대에서 지금 노래 불러준 정희연 씨 무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일구행 아주 색다른 앞, 네. 느낌이었어요. 노래 우리 정희연 씨 노래할 때 일구행 뒤 표정 보는데요. 마당새 같았어요. 여보세요. 자, 정희연 씨 인디언 인형처럼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어요. 중간에 그 춤이 민속촌 스타일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거? 아 이거는 제가 제 필드로 한번 네. 그래요. 탁주가 절로 땡기는군요. 멋있죠. 정혜은 1승. 아싸 민속촌인 줄. 감사합니다. 정혜은 씨 첫 소절부터 국악 요정 같은 보이스가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독특한 음성 대박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 국악 대결 엄청난 대결이네요. 예상이 오늘 안 됩니다. 예. 그러고 보니 또 제니 씨도 다 국악하시고 두 분 국악하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 네. 아~ 인디언 인형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생긴 인형이구나. 키가 16cm고 네. 오래전에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래. 예? 어, 아~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아~ 보세요. 이런 거 봤어요? 아~ 그죠? 플라스틱 네, 본 것 같아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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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희 씨가 이 작사가가 김순곤 씨라고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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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요 인형인가 봐요. 아, 인디언 그러네요. 인형처럼. 예. 네. 시간 없대. 걱정하지 아, 말고 빨리 진행하래요. 자 이어서 제니 씨. 네. 예. 어떤 곡이에요? 저는 김한선님의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를 준비했습니다. 야, 인디언 인형에 이어서 피에로로 가. 그거 좀 우악스럽게 부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허를 찌르네. 우악스럽게가 아니고 국악스럽게. 우악스럽게를 찌르네. 진짜. 자, 제니 씨가 부릅니다.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모두들 검은
데니 씨의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우찌들었어요. 오늘도 이 반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라나다 멤버들이 직접 하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밖에 나가고 그, 계세요. 예, EP 그 로제스 네. 피아노 같은 거 쫙 나오면서 맞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하게 뒤에 부분 가가지고 또 일렉 기타가 또 쫙 나오고 네네. 베이스가 멋있게 그루브를 타네요. 네, 저희가 밴드 사운드가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나름 또 편곡이 되게 절제되어 있고 네네. 네, 좋네요. 이분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유, 맞으십니다.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데 아, 잘하는 거예요? 네. 생각하는 거 이상일 수 있어요, 형님. 여보세요. 네. 자. 자, 보이는 라디오가 이런 매력이 있네요. 젊은 아가씨가 너울너울 춤추며 부르는 댄싱곡 재밌네요. 그러니까. 하셨는데 요 문자가 우리 정혜은 씨인지 제니 씨인지 모르겠어. 두 분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박! 역시 우리 악기네요. 피에로 한 표 구성지다 제니. 그리고 제니 씨, 제니 씨 네? 책임지세요. 네. 어? 목소리가 어? 네. 너무 청량해서 청량해서 내려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어떡하죠? 네. 썰렁 유머 문자 감사합니다. 국악 버전 부르는 가수들은 다들 한춤 추신다. 예. 이분은 저 제니 씨, 정혜은 씨 두 분 다 네.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주 독특한 첫 번째 무대를 저희가 봤고요. 자, 한 곡씩 이제 부르셨는데 자, 혜은 씨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저는 저도 이제 이 판소리를 하고 또 국악을 들으니까 여기가 한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색깔도. 여기가 민속촌인지 알고 있구나 지금. 얼씨구. 저기 아까 유튜브 댓글로 이 민속촌 댓글 서당이라는 분이 우리 혜은아 씨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신 직원이신가 봐.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일할 때 많은 팬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거든요. 지금은 거기서 일 안 하시고요. 네. 아 알겠어요. 자 제니 씨. 네. 소감. 저 아까 혜은 씨가 떨리신다고 하셨는데요. 춤추면서 노래 부르시니까 저도 덩달아 긴장이 풀려가지고 네. 이번에 즐기면서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을 떨칠 수가 있었다. 네. 예, 흥겹게 춤을 추면서 오늘 아주 하니까. TBS 국악 방송 같아. 여보세요. TBS는 TBS에 무슨 국악 방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 그런 한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저 자르고 뭐 검사 출신 변호사로 바꾼다고. 진행자를? 여보세요. 예. 적당히 하시고. 예. 자 라이브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예비스타의 산실 짠내라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제니 또는 정혜은 또는 제니 이렇게 적으셔서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개인기 타임. 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개인기 타임 들어갑니다. 오늘은 국악을 사랑하는 두 분을 모신 만큼 국악의 매력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통 판소리를 배운 제니 씨. 네. 이게 국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판소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사랑하러 오시난 뒤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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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루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 이루다 아메도 내 사랑아. 예. 예. 아 닭 소리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보세요. 아 정말 닥칠 수도 없고 야, 진짜. 또 판소리 하시니까 아우라가 있네 제니 씨.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정혜은 씨. 네.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니까 정말 저는 진짜 국악을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우리... 많이 들으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혜은 씨도 이제 근데 이제 민속촌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정혜은 씨도 그러면 뭐 팝송을 국악화 시킨다? 네, 이게 어떤 겁니까? 모든 노래를 네. 이제 국악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판단해서 민속촌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만들어서 했습니다. 아, 쉽지 않은데. 우리도 요거 저 해가지고 네, 네. 유튜브 동영상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 조회수 좀 한번 높여. 공부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해봐 주세요. 시작. 그럼 한국조 올리겠사옵니다. 아, 그러시오, 낭자. 대제이 파이어 사랑이 마호
We couldn't let it all rolling in the deep. 뭐지? 팝송 본래 원곡 제목이 뭐죠? Rolling in the Deep이라는 네, 아델 노래인데. 네네 아들. 아델 노래 아델 노래 네. 맞아요. 어. 아들이 아니고 아델. 아들. 아들. 알았어요 아버님. 영국 가수. 네. 아, 아들 노래를 그렇게 부르니까 맨 처음에는 어 이건 멜로디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좋았어요. 네. 자 용인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귀한 곡이네요. 사랑에서 네. 이제 특별히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노래는 TBS의 미래를 응원하는 희망찬 노래를 그렇죠. 준비를 네.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곡이죠? 예. 저는 금잔디의 오라버니 준비했습니다. 이게 TBS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말은 오라버니지만 네. 여기에 이제 언니, 오빠, 네. 이모, 삼촌 다 합쳐서 한번 이 안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TBS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네. 오라버니 언니라는 마음으로 네. 이게 작사 작곡이 추가열 씨거든요. 추가열이 미래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네, 잘 안 받아주네. 여보세요. 뭘 보세요? 그 썰렁한 얘기 그만하시고. 자, 정혜은 씨가 TBS의 미래를 응원하는 노래로 두 번째 선곡했습니다. 금잔디의 오라버니. 박수. 상암동 TBS 하리케인 라이드 유튜브로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다니 정말 그러시다니 속촌 스타일 특별히 오늘은 상암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투표해 주시는데 민속촌 한 표 안 됩니다. 정혜은입니다. 정혜은. 울고 웃어요 내겐 요
정연 씨가 금잔디의 오라버니 두 번째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예. 자, 정연 씨. 네? 라디오 생방송에는 오늘 처음 여기 나오신 거예요? 딴 방송에 나간 적 있어요? 아니요.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아, 오. 진짜요? 네. 텔레비전은? 아, TV는 나가 봤습니다. 어디에? 그 전국 노래자랑 하고 예. 그리고 그 올인이라는 프로에 한번 나갔었어요. 오, 전국 노래자랑요? 네. 그러면 송혜 선생님이 사회 볼 때 나갔었어요? 네. 언제?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가 19년도였고요. 오, 그때 그러면 어디서 했는데요? 그때가 수원 편이었습니다. 네. 그 민속촌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민속촌 컨셉을 가지고. 그리고 송혜 선생님하고의 추억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때 선생님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막 꽁트를 막 이제 막 말을 했었어요. 저희 민속촌에서 이제 호패를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데 VIP 호패를 드리면서 이제 저희 기방에 놓고 가신 호패 가져가시지요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인터뷰를 했었죠. 그랬더니 송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차차 내가 깜빡했네 이러면서 받아가셨었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네. 너무 좋은 추억이었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노래 중간에 오라버니 네. 애교스럽게 하는 거 김태현 씨 한번 따라해봐요. 네. 저 못해요. 못해요? 아버님. 자, 이어서 두 번째 제니 씨 무대 네. 갖겠습니다. 네. 제니 씨는 두 번째 곡으로 이번에는 박진영의 스윙 베이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2라운드 TBS 미래에 네. 대한 곡을 부탁드렸는데 네네네. 이 스윙 베이비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네. 곡입니까? 저희가 준비한 스윙 베이비에 네. 달 타령을 메시업했어요. 그래서 달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 TBS가 더 번창하고 더 좋은 희망을 갖기 위해 기도하면서 부를 예정입니다. 아, 지금 지어낸 거 아니죠? 아니에요. 자, 제니 씨가 박진영의 스윙 베이비 듣겠습니다.
재민 씨가 박진영 원곡 스윙 베이비. 이 스윙 마이 베이비하고 달타령을 섞은 거죠. 예, 지금 메시업 한 거죠. 네, 메시업 한 곡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네. 이 박진영 씨가 스윙 마이 베이비 이 곡을 달타령을 표절한 것 같았고. 아 그런가요? 네, 그 정도로 너무 네. 잘 메시업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쩜 재인 씨는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최고의 무대를 갱신하시나요 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국악 버전으로 들으니 너무 새롭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우승은 제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치열한 두 분의 무대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혜은 씨부터 정현 씨. 저는 오늘 이렇게 앞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 나중에 꼭 한번 콜라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우, 좋습니다. 네. 뭐 우승에 대한 욕심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 있죠. 있어요? 욕심 있습니다. 예. 네, 무대가 너무 좋았어서 흠뻑 그래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니 씨도? 저는 지금 이렇게 함께 노래하면서 즐기면서 부를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고요. 예. 좀 욕심을 낸다면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승하면 이제 제니 씨가 이제 2승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정혜연 씨가 이기면은 첫 승을 거두게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 상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박민영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서바이벌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쳐서 우승자 뽑게 되는데요. 2승 도전한 제니 씨가 우승하면 3승 도전 기회와 함께 끝에 본인 노래 나갈 거고요. 첫승 도전하는 정혜은 씨 우승하면 2승 도전 기회와 함께 역시 본인 노래 나갈 겁니다. 정혜은 대 제니, 제니 대 정혜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느 분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 발표해 주세요. 네, 정혜은 씨 나중에 제니 씨랑 콜라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구행기도 가수셔요. 네. 인생 뭐 있니? 아, 인생 뭐 있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하고 막걸리 보레도 한잔 해주세요. 좋아요. 너 지금 나 비웃는 거지? 콜라보 막걸리 보. 자, 오늘 이거 집에 가면 생각나면 웃겨요. 우승자는 와 정혜은! 축하합니다. 오늘 네. 용인 민속촌 때문에 이겼네. 우승 소감 짧게 들어볼게요.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네. 자 제니 씨도 청취자 여러분이 우승 문자 많이 보내셨는데 아깝게 우승을 놓치셨어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공연으로도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을 찾고 있지만 저희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라나다 유튜버. 네. 밖에 멤버들도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세요. 멤버들한테. 언니들 우리 또 삼겹살 먹으러 가줄 거지? 오늘 충분히 멋졌어요. 진짜로. 저는 네, 너무 반했어요. 편곡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주 멋진 무대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챔피언 된 정혜은 씨가 곧 발표할 노래입니다. 아까 앞에 잠깐 들었었는데 천하무쌍의 홍야 홍야 네 홍야 홍야 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천하무쌍 멤버들 다 올 거예요 그러면? 네, 네. 보고 있을 텐데 알지 얘들아? 네. 자 제니 씨 정현 씨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TBS에서 최초 공개하는 노래입니다. 천하무쌍의 홍야 홍야.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아이씨구